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겨울에 꽃이 안 폈던 우리 제라늄이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을 왕성하게 이렇게 펴주고 있네요. 요거는 앤틱 로즈 그레인저스고요. 정말 꽃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장미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샀을 때게 요것도 이름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분갈이 하면서 이름이 신경을 안 써갖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얘도 장미꽃처럼 피더라고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겨울에 안에다 들여놔서 그러는지 꽃을 안 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밖에 내놓으니까 인제서 얘네들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옆에 요거 활련화 꽃도 되게 이쁘죠. 정말 화려합니다. 활련화 꽃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것도 정말 너무 예쁘죠. 저희는 이름 있는 꽃은 없고요. 그냥 꽃이 예뻐서 그냥 이렇게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고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겠죠. 이름이 뭔지. 이것 좀 보세요. 요것도 지금 한참 이렇게 꽃이 올라와가지고 피고 있어요. 얘도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것도 겨울에 안에다가 들여놨었는데 그 뿌리파리가 계속 달려들어가지고 꽃몽오리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요 뿌리를 그렇게 갉아먹어가지고 꽃대가 올라오면서 다 녹아가지고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봄에 얘를 밖에 내놨을 때에도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우애를 다 뿌리파리가 갉아먹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 꽃을 두 개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얘가 겨울에도 꽃을 안 줬었거든요. 그냥 요 베란다 월동 시킨 건데요. 요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펴줬어요. 요게 모닝이래요. 모닝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나니 종류가 좀 몇 개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접란서부터 그 대명석꽃 하얀 거 노란 거 뭐 또 뭐 이름도 모르는 나니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대명석꽃도 다 그냥 없앴어요. 버렸어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버렸답니다. 요거는 문주란인데요. 여기 지금 송화가루가 날라가지고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비가 안 오면,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비가 안 오면 잎 좀 닦아가지고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꽃대는 안 올라오네요, 올해도. 얘가. 꽃이 없어요. 꽃이 없고. 지금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 이렇게 꽃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번 제가 또 찍어봤어요. 요거는 라일락이랍니다. 여기 하얀 꽃 피는 라일락이래요. 이게 우리 옆에 집에서 요거를 또 인터넷으로 샀다고 요거를 하나 선물 주더라고요. 무슨 어디 저기 수입품이라나요? 수입해갖고 온 건데 하얀 라일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분갈이는 안 했는데 이제 요 비 끝나고 나면 좀 큰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선물 받았답니다. 라일락.
그리고 여기 신인기야 레몬샵에 꽃 피었잖아요. 그때는 한 송이 핀 거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요거 좀 보세요. 꽃 너무 이뻐요. 꽃이 세 송이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꽃들이 다 그냥 이렇게 밑으로 고개를 숙이네요. 요거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요거 좀 보세요. 꼭 들어서 얼굴을 봐야 돼요. 레몬샵에 너무 예쁘죠? 여기 겹 임파찬스거든요. 여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얘가 지금 안에서 있다가 이제 내온 밖에다가 지금 요 베란다에다 내온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도 이렇게 겨울을 무사하게 났고요. 안에서 무사하게 났습니다. 그래갖고 요 꽃 좀 보세요. 색이 얼마나 예쁜지. 요거는 저희 지인이 옆에 사는 그 지인분이 삽목을 해갖고 저한테 작년 여름에 삽목을 해갖고 한 이것저것 해서 한 4개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여름에 녹아서 보냈고요. 지금 요거하고 지금 이제 이거는 헤링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거는 밖에서 지금 놔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얘도 요렇게 꽃을 몽우리가 앉았어요. 그런데 얘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한 4가지 정도 해서 줬거든요. 이제 꽃이 펴봐야 알아요. 얘는 무슨 색인지. 싱싱하게 잘 자랐답니다. 근데 요거 얘네들은 여름에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름에. 왜냐하면 그 여름을 잘 못 이기고 뭐 벌레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안에 이제 에어컨 틀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연약한 애들은 안으로 들여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 죽어가고 꽃도 다 잘라낸 상태였었는데 새로 이렇게 또 꽃을 피워주네요. 스트레프 카르푸스예요. 스트레프 카르푸스인데 요게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 그 사장님이 하나 저 서비스를 주셨거든요. 송탄 나누리 예술 송탄 나누리 야생화인데요. 거기서 이거를 하나 사장님이 주셨어요. 근데 꽃이 엄청 많고요. 얘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젤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름은 안 갖고 왔거든요. 요즘 보세요. 스트리프 카르푸스 너무 예뻐요. 요 분홍색 베이비 핑크라고 하네요 얘가. 근데 이름이 페추니아, 샤페니아 뭐 이렇게 겹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것도 꽃 색깔이 너무 예뻐서 하나 이렇게 찍어보고요. 우리 알소비아도 얘가 지금 이제 재작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집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3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오면서부터 얘네들을 산 건데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알소비아는 아직 어려서 그러는지 너무 작은 그 모종을 샀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번식도 했답니다. 알소비아. 그리고 요거 페랭이과 요것도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요거 얘도 진짜 꽃님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보세요. 요거 수술 올라온 거 너무 귀여워요. 요 수술이. 그리고 요거는 싹소름인데요. 요건 미니종이거든요. 보라 싹소름. 지금 이제 꽃이 카메라를 뒤를 대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꽃이 아주 작은 꽃이에요. 이거 미니 싹소름. 이것도 지금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는 겹 임파첸스잖아요. 아주 꽃이 뭐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요즘에 날이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선선하고 낮에는 덥잖아요. 그래도 지금 봄이라 요즘에가 우리 꽃들한테는 좀 절정기인 것 같아요. 온도가 딱 좋은가 봐요. 그래서 꽃을 많이 주네요. 꽃을 이렇게 많이 펴줬어요. 이제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 그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름이 문제예요. 여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 후쿠시아도 지금 이렇게 아주 잘 피고 있답니다. 꽃송이가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고개를 숙여가지고 꽃을 속을 볼 수가 없네요. 이 예쁜 그 꽃을 안을 들여다보게 이렇게 꽃이 좀 올라와 갖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꽃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후쿠시아 분홍색. 그래도 지금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연보라. 요 페추니아 좀 보세요. 아주 연보라색이에요. 색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 예뻐요, 얘도. 그리고 우리 옆에 요거 빨간 거. 에휴. 이렇게 대국만 남았다가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줬답니다. 요거 빨간색. 이거 좀 보세요. 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뼈대만 있어요. 아이고, 요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 안에까지 비가 이렇게 들이쳐서 지금 다 젖었어요. 얘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것도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 천년금 좀 보세요. 요거 기분포트에 들은 거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어요. 분갈이 이제 해줘야죠. 요게 천년금인데 이게 처음에 살 때부터 이게 겨울에 산 건데요. 이 열매가 아직도 이렇게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천년금인데. 그리고 나는 그냥 열매가 이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얘도 꽃이 있어요. 지난번에 꽃 하나 핀 거 봤거든요. 꽃이 쬐끔해갖고 별꽃같이 생겼더라고요. 요거 꽃 달았어요 지금. 그리고 키가 여기 아주 손가락 길이만큼 짧은 거로 사왔는데 이렇게 키가 또 많이 컸어요. 얘도 천년금 알 좀 보세요. 아유. 아유. 빨간 카네이션 꽃을 좀 보세요. 아주 빨갛습니다. 이게 어머니 날이라고 저기 뭐냐 우리 바로 밑에 동생 네 아들 며느리가 어제 회식도 시켜줬고요.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도 얻어먹고요. 또 이렇게 꽃도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아, 어제 거기 무한 리필인데 그 집이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아, 이쯤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흑진주인데요. 색이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나왔네요. 노란색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노란색이 조금 많지 않은데 요거 이렇게 흑진주고요. 요거는 청진주라고 하잖아요. 요거. 작년에 있던 거 이렇게 뼈대만 남아가지고 가랑가랑 죽으려고 했던 건데 요렇게 또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꽃을 이렇게 많이 펴줬네요. 이것도 노란 꽃이 올라올려나봐요. 꽃대를 많이 물었네요. 올해는 얘 꽃도 좀 보게 생겼어요. 작년에는 그냥 잎은 무성해갖고 꽉 찼는데 홍분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꽉 찼었는데
작년에 꽃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혹시나 해서 얼어죽을까봐 안에다 들여놨더니 안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밖에다가 내놨죠. 그랬더니 그 콩분에 있는 거는 결국은 죽고요. 요거는 살았는데 올해는 요거에 꽃을 좀 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꽃이요. 별꽃처럼 피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잎도 뭐 아주 그냥 쬐끔한 건데 요거는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라색깔 나는 후쿠시아 좀 보세요. 꽃몽오리가 말도 못하게 지금 해고요. 저기다가 앞에다 놨더니 얘가 비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안쪽으로 갖고 왔어요. 사진 찍으려고. 그런데 지금서부터 얘네들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끝으로 이렇게 끝에 벌레가 먹고요. 잎사귀 뒤에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그 진딧물은 아니고 그 하얀 거 톡톡 튀는 거 그게 좀 붙었네요. 그래가지고 요거 사진 찍고 나서 얘를 소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약을 이제부터 치기 시작해야 되려나 봐요. 꽃에 벌레들이 벌써 붙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시골이라 벌레가 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시골이잖아요, 우리 집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벌레가 많이 안 타나 봐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골이라 벌레가 더 많이 탄답니다. 꽃이 이렇게 이쁜데 세상에. 벌레가 타서 안 되겠어요. 약 쳐야지. 비가 떨어지는 소리, 우리 여기 위에. 지금 다이시아도 지금 계속 이렇게 꽃을 피고지고 한답니다. 피고지고 하고요. 얘는 이제 벌써 꽃이 다 졌네요. 이거. 올라간대요. 지금 보세요. 꽃몽울이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간들간들하게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네요. 얘도. 노란색이 아주 꽃이 아주 예쁘죠. 요 꽃몽울이 안고 올라오는 것 좀 보세요. 요게 이름이 금화거든요. 금화. 그래서 어떤 유튜브님이 이 금화를 잘 길러가지고 꽃이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예쁘게 봐가지고 나도 하나 요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샀답니다. 요 작은 걸로 나도 하나 사서 들여왔어요. 처음에 올 때에는 얘가 꽃이 한 송이 붙은 걸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뿌리를 활짝 했나 봐요. 여기다가 이제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요 화분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꽃몽오리를 많이 물고 오고 있고요. 꽃이 이렇게 좀 많이 폈네요. 더. 얘도 이쁘더라고요. 노란 게 너무 예뻐요. 여기 우리 이스토마도 여기 꽃핀 것 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꽃을 많이 폈습니다. 이스토마가. 그리고 씨가 떨어져 가지고요. 작년에 씨가 여기 가을에 떨어져 갖고 요 밑에 요거 좀 보세요. 요 겨울에 월동 잘 해갖고 이렇게 피네요. 우리 니갈제르도 제라늄도요 이제 이렇게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꽃 안 준다고 그렇게 끌탕을 하고 하더니 이제 이렇게 꽃이. 아이고, 이거 지금 보세요. 꽃몽오리 달고 올라오는 거. 여기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고 나왔는데 아유, 꽃을 안 준다고 얘를 별로 안 예쁘게 생각하고 그냥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주네요.
근데 요거 요거 두 개는 제가 그냥 꺾어져 가지고 요거 삼복둥이 요 속에다가 그냥 꽂아 놓은 건데 지금 얘네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네요. 리갈 제라늄 빨간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애니시다. 아, 지금도 이렇게 꽃이 있어요. 애니시다 꽃. 비가 들이쳐가지고 비둘을 맞아갖고 아, 애니시다 꽃. 노란 게 아주 꽃도 이뻐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